자, 오늘 6월 13일 목요일인데요. 대한전선의 경우엔 오늘 마이너스 5%가량의 낙폭흐름이 이어지면서 추세 하단 구간을 완전히 이탈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폭락흐름은 도대체 왜 나왔으며 앞으로 이렇다 할 반등 흐름은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대한전선의 방향성과 현 일체사의 정확한 대응 방안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이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땡땡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대한전선 이번 낙폭 흐름을 축소시킨 자리가 어디예요? 이 60일선의 지지 구간입니다. 이렇게 과대 낙폭 자리가 형성된 구간에서는 보통 60일선의 지지 구간에서 낙폭 흐름이 제한되며 반등 흐름이 나오는데, 자, 대한전선의 이번 폭락 흐름을 이끌었던 주체는 바로 대한전선과 같이 사업하고 있는 가온건축이 LS전선 고전화 케이블 공정 도면을 유출했다는 이슈가 나오며 단순 경찰 조사에 대한 불안감 하나로 현 위치까지의 낙폭 흐름이 이어진 모습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는 점은 경찰 조사의 경우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대한전선이 LS전선의 도면을 유출한 게 아니라 대한전선의 사업 파트너인 가온건축이 LS전선의 고전화 케이블 공정 도면을 유출했다는 의혹 하나로 현대체까지의 낙폭 흐름이 이어졌다. 즉, 지금까지의 낙폭 흐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악재가 아니었다는 점. 이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낙폭 흐름의 흐름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60일선의 지지 구간에서 과대 낙폭 자리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며 반등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거래가 되게 되면 반등 흐름은 다시 한번 이어지며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추세의 하단 구간인 18,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대한전선의 경우엔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정확하게 맞춰드린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고가 부근에서 단기적인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을 때,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한전선의 경우엔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구간, 오버슈팅 자리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가량의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어떤 종목도 저점 대비해서 이격률이 크게 벌어지고 300% 이상 올라온 자리에선 어떤 흐름이 나오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찰실한 물량이 나오며 단기적인 조정 흐름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태까지 대한전선의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구리의 가격 상승이 잠시 더뎌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돌파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호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대한전선이 다시 한번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현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게 필요해요? 첫 번째로 구리 선물 가격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보돼야지 이두 가지에 대한 호재로 이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돌파름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대한전선의 경우엔 최근 1,000억대의 수주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수주의 경우엔 다가오는 3분기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구리 선물 지수의 경우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신고가 흐름이 나왔다가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 흐름이 진정되며 반등 흐름이 나와주며 다시 한번 쌍고점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돌파름이 이어지며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면 구리의 가격 상승과 함께 대한전선의 경우엔 강세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앞으로 대한전선의 돌파름을 엔비디아랑 엮거나 아니면 삼성전자랑 엮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대한전선의 돌파름은 구리 가격 상승에 의한 수혜를 받으며 기대감이 확보되며 구리의 가격 상승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 위치까지의 상승 흐름을 이끈 거지, 엔비디아나 삼성전자와의 실질적인 연관성은 전혀 없다. 이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점이 뭐예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게 어떤 종목이었죠? HLB, 제약바이오 업종이었는데, 최근 HLB가 강한 폭락 흐름을 보여준 만큼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쏠렸던 수급들이 이제는 대한전선, 구리 관련주들로 섹터 순환매가 이동될 수밖에 없다. 섹터 순환매는 계속해서 돌고 돌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전선이 시장의 중심이 된다면 섹터 순환매의 지지수급으로 눌릴 수 있는 위치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때 우리는 언제나
단기적인 눌림목에 대비를 해둬야 그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지을 수 있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물량을 잘 매집했는데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을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보겠어요? 바로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의 눌림목 자리에서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겨버리고 털려버리기 때문에 긴 파동을 발라먹지 못하고 잔파동에 약수익으로 매매를 마감하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에서 3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 위치에 상승 추세에 상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며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이 반등 흐름의 경우엔 일시적인 반등 흐름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으로 구리 선물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추세의 하단 구간,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인 16,000원에서 17,00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이렇게 신고가 부근에서 영상을 찍어드리자마자 정말 어떤 흐름이 났어요? 정말 제 말대로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강하게 눌린 이후 현 위치의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흐름은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이번 낙폭 흐름의 경우에도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며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인 15,000원 부근만 견고하게 유지해 준다면 다시 한번 구리 선물 지수의 가격 상승과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엠캔과 제주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한 차례 더 남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때 지난 고점에 물린 분들은 어떻게 하랬어요?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을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두시고, 지난 고점 위치에서 제말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타점을 잡아가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지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대한전선 이번 고점에 크게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숫자 1번 혹은 대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드려요?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횡보하는 흐름 나올 때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분들에겐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 잡아드리고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제말 듣고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정확한 재진입 타이밍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 이 반등 흐름의 최고가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까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겼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못 피했던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숫자 1번 혹은 대안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여러분들의 최애 지난 5월 20일을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최고가 2950원 바로 아래 자리인 2만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한 이후에 현 위치에서 수익 실현했던 물량 재진입 타점 노리고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나올 변동성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010-469-9671 위폰으로 숫자 1번 혹은 대안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러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